주식 고수들과 퀴즈도 풀고 상담도 받으면서 수익 적중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 우리 시장도 지난주에 좋은 흐름으로 좀 마감하는가 싶었는데,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지만 코스피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만 반짝 상승을 하다가 외국인 기관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 매도가 오늘 특히 5천억 원 넘게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수가 좀 떨어지는 양상인데요. 3,033선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5,170억 원 정도 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코스피는 일단 쉽지가 않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로 957선까지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인데, 자, 이제 미국의 시장이 올라가도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고 힘을 낸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간 디커플링 된다라는 느낌도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이제 또 곧 있으면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내가 미리미리 좋은 실적 아니면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담으셔야 될 텐데요. 저희가 그 해법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과 댓글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종목 상담 필요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세요. 매수하고 싶은 종목, 왜 매수하고 싶은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종목도 그때 왜 매수하셨는지 자세한 이유를 알려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자 자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문자는 조금 빨리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 문자를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어디서 얻으시나요?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저희 방송을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꿀팁도 함께 얻으실 수 있는데요. 자, 노란톡 채팅방 참여하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스마트폰 지금 딱 꺼내셔서 이 QR코드 인증하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시고요. 아니면 QR코드 인증하는 방법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번으로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구의 말씀 늘 드리지만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라고 사칭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한다거나 1대1로 채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저희는 QR코드나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 채팅방을 운영하니까 이렇게 전문가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 순서 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재밌게 또 고수의 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부터 먼저 체크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뭐 미국에서 뭐 부양책도 발표할 것이다, 뭐 인프라 투자도 할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뭐 효과를 못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신지 김상현 전문가께서 먼저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이제 3월 마지막 주죠. 3월 네. 마지막 주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4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적 관련돼서도 또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실적 시즌은 본격적으로 되어야지 지금 우리 증시의 방향성도 좀 잡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증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밋밋하고 좀 재미없게 느껴질 그러니까요. 수 있는데, 아, 지금 같은 경우 방향성을 못 잡고 있을 뿐, 여기에 대해서 뭐 시장이 뭐 못 올라간다, 떨어진다, 뭐 여기 얘기하기에는 너무 애매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시장 자체에서 뭐 하루하루에 대해서 너무 이리이별 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적 시즌 전까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업종이 딱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아,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뭐 이벤트나 이제 이슈 이제 이런 데 이런 걸로 한번 접근을 좀 해봐야 하는데, 그나마 지금부터 봤을 때 가장 좀 가까이 있는 이벤트성 뭐 이런 이슈가 좀 뭐가 있을까 보면은, 미국 백악관에서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부양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고, 네. 또한 2022년 예산을 주로 어느 곳에다가 쓸지까지 같이 공개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해당 업종들도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뭐 어떤 곳에 어떻게 부양책을 내놓겠다 이제 이런 내용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이것을 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작년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인프라 관련돼서 추경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나온 것들이 잠깐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첫 번째로 가장 많았던 게 교통과 관련되었던 부분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었고 두 번째로 책정이 많이 된 곳이 친환경이었습니다. 친환경이었고 세 번째가 이제 교육 인프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 세 군데였는데 일단 오늘 뭐 OCI나 이런 것들도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친환경 관련 종목들 역시나 바이든 얘기 나오면은 친환경도 덩달아 같이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친환경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약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바이든 정책 관련돼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2022년 정책도 같이 발표한다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게끔 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좋은 영향 받을 수 있으니까 백악관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도 뭐 결국 요약을 해보면은 해운주 그다음에 뭐 건설 기계 뭐 OTT 이제 이 정도밖에 요약이 안 됩니다. 뭐 HMM 같은 뭐 해운주들이 요즘에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요즘 오늘 또 갑작스럽게 또 매물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스웨즈 운하 관련돼서도 일주일 아니면 이제 해결됩니다. 다음 주부터 정상 운행합니다. 이런 뉴스들도 좀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종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운주들이 강세였다가 지금은 또 어디로 좀 옮겨졌냐면은 또 건설 기계 쪽으로 좀 옮겨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운주가 저번 주까지 강했다라면은 저번 주 금요일부터 갑자기 이제 건설 기계, 특히 두산밥퀴 같은 경우들이 신고가를 뚫고 52주 고가를 뚫고 오늘도 급등세가 나오는데 일단 해운주도 해운주 이후에 조선 이후에 조선 기자재 이렇게 갖고 건설주도 건설 이후에 건설 기계 또 업종이 좀 파생되기 때문에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OTT 관련된 것들은 아무래도 OTT 쪽에 IP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디즈니 플러스 국내 상륙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OTT와 또 애매하게 겹치는 섹터가 이 AR, VR,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까지 좀 올라오고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지금 강하다 이런 쪽보다는 지금 추세적으로는 전반적으로 강한 업종들이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좁혀서 볼 수 있는 구간은 좀 있으니까 실적 시즌 때까지는 조금 방향성 없이 좀 관망하면서 이런 업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시장 전체적인 상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 시즌 전까지는 이런 개별 종목 장세나 섹터가 움직이는 양상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자, 이번에는 이용재 전문가의 시선 궁금합니다. 자, 이번 주 이제 3월이 끝나고 4월이 시작되는 주이기도 한데 어떻게 좀 전략 세울까요? 일단은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던 박스권 상하단 정도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면 일단은 가지고 계시면 괜찮은 종목도 가지고 계시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이 보시면은 코스피가 지금 0.18% 하락이고 코스닥이 이제 강보합 약간 이제 상승하는 정도인데 재밌는 거는 그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상승 코스피가 상승 중인데 코스피가 이제 오히려 상승 그러니까 코스피가 하락 중인데 상승 종목 수를 보면은 미세하게 이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고 코스닥은 상승 중인데 하락 수를 보면은 상승 하락 종목 수를 보면은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00종목 정도가 더 많아요 오히려. 그러네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스피는 이제 대형주들이 좀 빠지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해가지고. 이제 레크리너주가 미국 유럽에서 이제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버텨주고 오히려 가벼운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내가 코스닥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왜 내 종목들은 다 팔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좀 이제 상승으로 약간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빠지는 종목수들이 더 많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셀트리온에서 이제 나왔던 레키도나주가 유럽에서 이제 조건부 승인 얻었는데 사실은 워낙에 이제 기대감도 있었고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장초부터 강하게 할 걸 생각했지만은 갭상승 이후에 이제 조금 음봉을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음봉이 나온 이후에 바닥권을 한번 이제 형성하면은 다시 한번 진입해볼 구간이 있겠지만은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요즘은 뉴스가 나와서 오히려 매물 소화하기 좀 바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 체크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이 개별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 대형주들보다는 개별주들 장세가 좀 펼쳐져 있고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 가치도 중요한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도 조금 지금은 이제 대입해 보실 만한 시기예요. 저희가 시장 말씀드릴 때도 어느 정도 이하가 빠지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기술적 분석의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주들 종목들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볼 수 있지만 뉴스가 나온 종목 심지어 셀트리온 삼형제에게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 나오고 지금 뭐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 이벤트 소멸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뉴스가 나왔을 때 이벤트 소멸이라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영재 전문가의 시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뭐 뚜렷한 방향성을 잡고 있지는 않는데 이 안에서 개별 종목과 개별적인 테마, 이슈로 종목의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셔서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왜 그때 매수하셨는지 자세하게 이유를 써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맞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니면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 이 기회에 좀 낮은 가격에 있는 그런 종목 한번 매수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저희에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함께 판단을 해볼 테니까요. 많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빨리 보내주셔야 조금 더 앞순서에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과 함께 인사해주고 계신데요. 감사하고요.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들은 모르는 주식 정보 저희가 노란통 메신저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는데요. 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QR코드 인증을 받으시면 바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QR코드를 여기 보이는 QR을 인정해 주시면 바로 채팅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인증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세요. 적중 아니면 고수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릴게요.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여러분들에게 1대1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속출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QR코드 인증 아니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과만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전문가를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 상황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바로 또 11시 11분 약속의 시간을 향해서 달려가 봐야 되겠죠. 오늘은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픽해 오셨을지 고수의 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의 픽 두 분의 전문가께서 픽해 오신 종목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고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에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고수의 픽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하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셔서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입장하시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를 클릭하실 수 있어요. 클릭하시면 네 가지 카테고리가 보이죠? 이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오늘의 추천주를 클릭하시면 저희가 그날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살펴봐야 할 종목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자, 오늘 날짜 클릭해보니까 7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이 종목 가운데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를 골라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현재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코스피에 있는지, 코스닥에 있는지 여러 가지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아, 이 종목 알겠다! 내가 전에 거래해봤던 종목이다 라고 감이 오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이름을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도 좋고요. 아니면 이 종목과 관련된 에피소드 아니면 주말 사이에 뭔가 재미있던 일이 있으셨다. 그런 에피소드나 재미있는 이야기도 좋으니까요. 저희에게 저희의 눈에 띄는, 번뜩이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고수의 픽 오늘 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오늘은 5번입니다. 롯땡땡땡땡땡이라는 종목입니다. 롯으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의 종목인데 자, 뭐 감이 오시겠죠? 롯으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 그룹사의 한 회사일 것 같습니다. 자, 힌트를 먼저 김상현 전문가께서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로스로 시작하면은 당연히 그 기업밖에 이제 없을 거고요. 이제 그 기업 내에서 이제 여섯 글자짜리 종목이 그래도 몇 개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문자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앞에 한 글자만 보고 바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지고 네. 일단 여섯 글자 힌트 다 듣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1,000원대 생각보다 주가는 싼 편입니다. 1,000원대, 1,000후반대에 지금 거래하시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한 업종이 있다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은 업계 최초로 친환경 차량을 할인한다라는 ESG 관련 요즘 ESG 관련돼서 뉴스 좀 어떻게 보면 주목을 받고 있죠. 뭐 환경, 사회, 뭐 정부, 친정부 이제 이런 관련된 것들이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기업들의 주가들이 좀 올라오고 뭐 ESG 관련 주다 이제 이렇게 하나의 테마가 생기기도 하는데 일단 이쪽 업계에서 뭐 지금은 이 회사만 하는 건 아니지만 업계 내에서 최초로 친환경 차량을 좀 할인해주는 내용들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ESG 관련돼서 그래도 좀 명함을 좀 내놓을 수 있는 회사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100분 중 한 두세 분 정도 이제 이 회사의 상품을 좀 이용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된 보험사를 크게 막 많이 이용할 정도는 없지만은 쉽게 뭐 있진 않은, 그래도 이 정도도 뭐 시장 점유율 보통 큰 회사 세 개가 다 주름 잡고 있는데 나머지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대기업 이름 하나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시장 점유율 그렇게 작은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수익성이 나아지고 있는 부분 업종 중에 하나이니까 일단 로스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 종목 일단 업종 듣고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5번 롯땡땡땡땡 이란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자, 지금 뭐 유튜브 댓글로 롯데 정보통신, 롯데 하이마트, 롯데 케미칼, 막 이런 오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계열사 다 나오겠네요, 이러다가. 자, 일단은 뭐 유튜브에는 정보 오답을 알려주셨지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일단 힌트를 조금 더 주실까요, 이영재 전문가님? 한 일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 좀 더 치우칠 텐데, 일단 하는 일을 보면 이제 일반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나 장기 손해보험 및 연금 등을 하는 이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하이마트에서 팔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회사 중에서도 이런 쪽들을 하는 로스로 시작하는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제 여러분들 대충 좀 각이 나오겠죠. 특히 이제 최근에 이 회사가 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장기 보장성 확대 및 저출생 중단 등으로 이제 수익성을 제고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다. 사실 저출생을 중단한다는 거는 이제 저출생 장기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실 텐데 사실 이제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단점이 되겠죠. 왜냐하면 회사의 수익이 된다는 거는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들도 한번쯤은 이제 체크해볼 만한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건 오히려 주식입니다. 주식은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지 주식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나온 정책들이 이제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볼 만한 구간이 있고 인보험이 아니라 이제 물보험을 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인보험이랑 물보험은 대척점에 있는 관계인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물건에 대한 것들 대물보험 같은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가 부서졌을 때 망가졌을 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것들을 떼우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네. 여러분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로스로 시작할 여섯 글자의 종목이니까 많이들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5번 롯땡땡땡땡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입니다. 보험사 중에 하나이고 뭐 거의 다 이름이 나왔으니까 뭐 롯데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두 글자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이 종목의 명확한 명칭 여섯 글자를 딱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에 얽힌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보험을 어떤 걸 쓰고 있는데 보험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좋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아니면 저희 고수에픽을 잘 활용하셔서 수익을 보셨다. 그런 수익 인증도 좋습니다. 아니면 또 주말에 재미있었던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저희에게 정답을 함께 문자와 함께 이 에피소드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정답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수의 픽 1차 힌트는 여기까지 좀 드리겠고요. 2차 힌트는 잠시 후에 상담하고 있는 중에 한 번 더 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상담하시는 거 다른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 들으시면서 힌트도 함께 좀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샵 3772번으로 종목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그 종목에 얽힌 사연까지 벌써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하나씩 하나씩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그 종목을 사셨는지, 아니면 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왜 그 종목을 사고 싶으신지 그런 문자도 함께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여러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문자 보내주시고 조금만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상담 첫 번째부터 시작할 텐데, 자, 3201번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이영재 전문가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상담할 텐데요. 2380원이고 비중이 60%로 좀 많으십니다. 관리 종목에서도 탈피를 했는데 이거 왜 주가가 오히려 하락을 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주셨습니다. 그 최근에 저는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나 마스크 관련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주, 특히 이제 마스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적주가 돼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처럼 테마가 좀 많이 지나간 테마고 지금부터 남아 있는 테마는 예를 들면 이제 뭐 치료제 테마들이 아직 조금 남아 있을 수 있고요. 거기다 뭐 주사기 테마도 뭐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또 이제 봄이 되니까 잠깐 이제 외출이 늘 때 이제 그때 한번 마스크나 뭐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 한번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은 제일 이제 움직이기가 애매한 게 진단 키트 관련주가 아닌가 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봄철이 된다고 갑자기 수요가 느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일방적으로 계속 이제 진단을 하고 있고 계속 이제 그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또 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봄철이 된다고 급격하게 쓰거나 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위 테마가 타기 좀 힘들고 어쨌든 간 이제 진단 키트 하면 관련주가 시젠인데 대장주 중에 대장주가 시젠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 시젠 주가도 지금 많이 무너졌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때 실전 나왔을 때였는데 제 기억으로도 그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도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현재 바닥권을 다지고 있으니까 이 구간 현 바닥권이 한 지금 2190원인데 비중도 좀 많으시거든요. 2000원 손절가 잡으시고 손절가 깨지면 일단 정리한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옆으로 누웠다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옆으로 누웠다가 힘을 모아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옆으로 누웠다 밑으로 빠져버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난주인가 한번 그 똑같은 비슷한 차트 흐름인데 밑으로 빠진 종목을 한 종목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맥스로틱이라는 종목이었는데 그 당시에 바닥을 이렇게 잡았다가 밑으로 빠지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정리하고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선 그은 것도 남아 있네요. 그게 그날 오후에 정지가 돼버렸어요. 아이고. 정지 종목까지 들어갔어요. 그날 제가 봤을 때 상담해드렸던 분인지 빠져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선을 그어놓고 얘가 빠졌으니까 정리를 하셔라.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날 당일날 동시효과 때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짧게 2,000원까지만 잡으시고 현재는 한번 보유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필로시스 헬스케어에 대한 해법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상담해 볼까요? 이번에는 김상현 전문가와 함께 5660번님께서 주신 SK케미칼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의 관심 종목을 빠지지 않고 보는 애청자입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그런데 SK케미칼을 31만 2천 원에 매수를 했고 비중이 30%라고 하십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 아마 뭐 최근에 사셨겠죠? 3월 달에. 네. 일단 추가 매수할 때는 굳이 이제 SK케미칼에 넣으실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차라리 이제 4월, 5월에 훨씬 더 잘 갈 종목을 골라서 사는 게 낫지. 이게 추가 매수라는 게 이게 뭐 내가 단가를 낮춰가지고 그 종목을 빨리 해결할 수도 있고 빨리 매도를 할 수 있는 뭐 방법을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단점이 뭐냐면은 내가 다른 종목을 살 어쨌든 돈을 투자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잘못돼서 또 다른 종목들은 다 잘 가는 내 것만 안 가네. 이 상황이 계속 또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에 투매는 일단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손절하고 바로 나올 만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SK케미칼이 아니고
다른 종목이었으면 그걸 전전점 깼으니까 비중부터 바로 줄이고 갑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26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지금보다 그래도 한 10% 더 빠질 것도 생각은 하셔야 되거든요. 생각은 해야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일봉상 흐름이 안 좋지만 뭐 주봉이나 월봉 정도로 보면은 그래도 아직 반등 나올 구간들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SK케미칼 지난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후로 이렇게 딱히 힘을 못 내고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쪽에서 먼저 바닥에 잡히고 잘 반등이 나오면 좋겠지만은 혹시나 그 전에라도 SK케미칼은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미 이제 이벤트 소멸이니까 어느 정도 매물 출회 이후에 지난번에 매물 많이 나왔던 이제 22만원과 26만원 이 사이쯤에서 다시 한번 지지대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는 가격이 어쩌면은 나중에 됐을 때 그냥 어느 정도 한 횡보하는 가격 중에 하나가 좀 될 수 있어가지고 추매는 안 하더라도 지금 있는 것만 좀 시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되 다른 거 혹시 매수하실 금액이 남아있으시면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케미칼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추가 매수할 여력의 돈이 있으시면 이거 SK케미칼 말고 다른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종목도 매수할 만한지 함께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저희 방송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이영재 전문가와 8721번님이 주신 문자인데 CJ CGV를 매수하셨답니다. 28,500원에 비중은 30% 정도를 매수하셨는데 이거 중장기로 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중장기로 보시고 30% 정도 비중이면 가져가실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돼요. 네네. 뭐 지금 27,800원이니까 뭐 큰 차이, 가격 차이가 큰 것도 아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그 영화관이 잘 안 됐습니다. 저도 뭐 영화 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실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죠. 실적이, 그렇죠. 그래도 영업이익만 따져서 봤을 때,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2017년, 18년 그래도 조금씩 이제 그 영업이익이 플러스권이었는데, 작년에 뭐, 아이고. 박살이 났죠. 몇 년치를 네. 한 번에, 몇 년치를 뭐, 한 번에 해먹었죠. 해먹었는데, 아직은 이제 거의 바닥권이, 아직 이제 소위 말해 실적이 늘어날 때는 아니겠죠. 아직도 이제 코로나 퍼지고 있고, 저도 지금 영화관을 못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가신 분들이 이제 많지 않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기대감이 미리 이제 선 반영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노려보시고 한번 구간을 진입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최근 보면은 어쨌든 간,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 연기금이 그렇게 시장을 내다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 수급도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기관들도 어차피 뭐 적자 나고 빠그라진 건 다 알 만큼 한다. 하지만 미래를 좀 봤을 때 아직까지 좀 저렴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이제 공감대가 좀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트상에서도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고개를 들고 있는 자리지 아직 강하게 슈팅 나온 자리는 아니니까 중장기를 보시고 생각하신다면은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CJ CGV 28,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뭐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 중장기로 끌고 갔을 때 말입니다. 한번 경기 회복이라든지 뭐 극장에 사람들이 다시 많아질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진짜 중장기로 가져가셔서 좋은 수익 꼭 얻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5310번님 주신 문자 김상현 전문가 상담할 텐데 SL입니다. SL을 24,500원이네요. 24,500원에 비중이 40%. 지난주에 방송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거 계속 하락을 하네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이 고수의 픽에서 한번 저희가 다뤄드렸던 SL인데 어떨까요? 네, 가져가셔도 됩니다. 아직까지 충분히 괜찮고요. 그때 아마 수요일, 목요일 하면서 장이 안 좋은 날도 뭐 있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종목 자체로는 지금 전혀 문제 없고, 뭐 이탈하면 안 될 부분은 뭐 이탈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래가 막 크게만 쏠리면서 음봉 나온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가 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실적 시즌 전까지는 뭐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뭐 전반적으로 부진할 겁니다.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미리 좀 잡아두고 좀 흐름 볼 수 있는 이제 좀 업종 중에 하나고 그 업종 내에서도 괜찮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가져가실 때 일단은 비중은 너무 많으세요. 가지고 일단 나중에 뭐 24,500원 넘어가면은 비중부터 좀 줄여 두시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종목을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이면 5개, 한 달이면 20개가 넘습니다. 가지고 비중 40%로면은
하루에 하나씩 바로 매도하는 거 아니면은 사실 매매를 하기 힘들어요. 아주 그렇죠. 일단은 비중을 조금씩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드리고, SL은 사실 뭐 지금 당장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지금 비중 40% 더 사실까 봐. 일단 네. 지금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시되 한 5% 정도는 조금 나쁜 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인지를 하시고, 또 121선이나 아니면 주봉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21선 정도에서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좀 투자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L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고수의 픽의 SL, 손절라인을 그때 저희가 21,000원으로 또 제시를 해드렸어요. 아직 손절라인을 깨고 뭐 내려가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네 분 정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네 분 상담을 하는 중에 이제 아까 드렸던 퀴즈의 두 번째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짜리의 종목이었습니다. 뭐 이미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조금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힌트를 좀 더 주실까요? 일단 뭐 여러분들 뭐 로스 시작하는 회사는 여러분 잘 아는 회사입니다. 이제 부산 지역을 연구를 하고 있는 그 이제 야구단과 생각하시면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앞에 계열사고요. 두 번째 두 글자 가운데 이제 두 글자 말씀드리면 인보험 반대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피해를 입을 때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드는 것들이니까 피해에 유사한 단어를 가운데 두 글자 써주시면 되고, 뒤에 있는 두 글자는 이제 하는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반 보험, 자동차 보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뒤에 들어가는 두 글자는 뭐가 되는지 여러분들 뭐 그게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겁니다. 여섯 글자의 종목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또 이제 네. 곧 있으면 3월장도 끝나는데 이번 달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번 달 시장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방송할 때 서로 소통하는 방송 아니겠어요? 그쵸? 참조를 하면서 할 테니까 이번 달 시장, 3월 달 시장에 대한 소외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셨지만 뭐 3월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1분기가 다 갔어요. 3월이 가면은 1분기가 다 지나간 거잖아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1분기 수익표도 궁금합니다. 1분기 성적표가 괜찮았는지, 1분기에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을 봤다 인증 플렉스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1분기 너무 힘들었다, 작년에는 그렇게 시장이 올라가더니 1분기에는 많이 까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좋으니까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문자, 재밌는 문자 많이 보내주신 분들 위주로 5분 선정해서 고수의 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고수의 픽 두 번째 힌트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번에는 이제 상담 계속 이어가야 봐야 되겠죠. 김사연 전문가와 바로 또 상담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087번님께서 주신 문자인데, JW홀딩스입니다. 이 JW홀딩스가 지난주에 좀 말이 많았는데, 자, 매수가가 5,500원이고 비중이 25%입니다. 이거 수액으로 잘 나가는 제약회사의 지주사이고 상승 가능성 있다고라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서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라고 주셨어요. 네, 일단 JW홀딩스는 투자하기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제약주에다가 게다가 지주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초보 투자자분들께서는 지주사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 지주사 내에서, 지주사는 이름 자체가 뭐 다른 회사들을 여러 개 좀 가지고 지주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회사들의 영향을 다 받는다. 그래서 종목 분석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그 하나가 아니고 밑에 몇 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지주사는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JW홀딩스도 이번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사유를 보시면요. 아래 내용이 뭐라 적혀있냐면은 연결 재무제표를 모두 감사를 완료하지 못해서 감사법이 제한으로 한정을 내렸다. 그러면은 그 연결 재무제표라는 것은 내 회사 말고도 그 밑에 있는 회사들까지 다 재무제표를 합산한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럼 밑에 뭐가 뭐냐, JW 생명과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JW 생명과학이 먼저 그쪽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JW 홀딩스가 거기에 대한 지주사인데, JW 생명과학의 지금 재무제표가 완성되지 못해서 JW 홀딩스의 연결 재무제표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싸그리 지금 다 관리 종목 지정이 좀 된 거거든요. 일단은 JW 생명과학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알 수 있는 범위가 없습니다. 지금 파생상품 관련돼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냐에 대해서 지금 감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이 이번 주 내에 해결이 안 되면은 다음 주부터는 거래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재가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내에 어떻게든 그 부분이 좀 다시 좀 나와야 되겠지만은,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악재가 일단 나왔으니까 비중은 좀 줄여두셔야 되지 않을까. 손절을 완전히 손절을 안 하더라도 일단은 뭐 조금이라도 손절을 좀 해두셔야 내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나중에 혹시나 정말 문제가 됐을 때 아니면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해두시고 만약에 4,200원 여기서 5% 10% 더 빠지게 되면요.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다 밀어버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관리 종목 오래 가지고 갈 필요 없고요. 지금 감사에 민감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민감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JW홀딩스에 대한 해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뭐 JW홀딩스뿐만 아니라 JW생명과학 가지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에게도 아마 좀 공통적으로 상담이 되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많으실 텐데 조금씩 차근차근은 좀 정리를 해야자. 우리가 굳이 위험한 곳에 걸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조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상담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이영재 전문가와 상담할 텐데 2866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한네트를 매수하셨는데 11,600원이고 비중은 30%에 매수하셨답니다. 저평가된 종목이라는 생각에 이걸 누가 추천을 해줘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은지 궁금하시답니다. 그냥 요즘 이런 얘기 많은데요. 지금 아까 이제 김상현 전문가가 했던 JW홀딩스도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상승 지주회사이고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통상 이제 자기가 누가 추천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천을 받았다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최근에 들어온 종목들이 대부분 어디서 추천을 받은 종목인데 추천 근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 이유를 좀 물어보는 것 중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디서 추천을 받았으면 추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께서 납득이 되는 근거인지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는 CDK 관련된 이제 그 현금 자동 지급기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키오스크랑도 연결됐다가 비트코인의 이제 디지털 화폐까지 연결되어 있는 테마를 받아가지고 움직인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위 말해서 이제, 딴 것도 다 떠나서 PER만 봐도 업종 PER이 이제 업종포가 20.8. 근데 얘는 110이 넘거든요. 딴 종목 같은 업종의 비슷한 업종보다는 얘는 더 많이 올라왔던 저평가가 아니라 네. 테마를 타고 올라가서 고평가돼 있는 상태예요. 차트 보시면은 최근 몇 달 만에 지금 몇 배가 떴습니까? 네 배가 떴는데 이걸 지금 저평가돼 있는 가치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수 이유랑 종목은 완전히 지금 생뚱맞은 종목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갖고 계신 분은 단기적으로 놀아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단기 기술적 차트 관점에서 테마성으로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들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뭐 바로 죽느냐 이렇게 하면 그렇진 않아요. 11,600원대 매수 가면 이 정도 지금 현재 구간이니까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한 10,000원대 정도에서 한 15,0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아직도 조금 더 단기적으로 한 13,000원까지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볼 수도 있는 구간이라서 변동성 매매는 가능하지만은 이 종목을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셨으면은 제 생각에 정리하는 게 맞아요. 뭐 매수 이유랑 매수 종목이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사셨으면은 정리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네트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주가가 이거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평가 종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한번 추천해 주신 분에게도 한번 여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정리를 잘 종목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김상현 전문가와 5920번님 주신 문자 보겠습니다.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를 2월 하순에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가 5만 297원입니다. 비중은 20%고요. 현재 20% 넘게 손실 중인데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되나요? 계속 내려가서 걱정이에요. 라고 주셨습니다. 자, 2월 중순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게 약간 반등 줄 때 아마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네. 그 뒤로 다시 또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제약주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뭐 가치나 이제 그런 것들만 보고서는 판단할 수가 없고 네. 최근에 이 종목에서 좀 매매가 좀 많이 됐던 뭐 수급들이나 아니면은 뭐 매물대들 이제 이런 것들 흐름들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뭐 매물대가 뭐고
뭐 수급이 뭐 누구 오늘은 팔고 내일은 뭐 어제는 샀는데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한국 파마가 지금 3만 9천 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에서는 이 자주 색깔 선이 121선이지만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딱 핸드폰을 켰을 때 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3만 5천 원 정도에 가 있는 선이 아마 이 선이랑 같은 선일 겁니다. 가지고 이 정도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이 선이랑 만나서 크게 이탈하기 전에 이 정도 선에 왔을 때에는 지금 뭐 5일선이나 11선 정도는 정배열 그러니까 5일선이 11선보다 높은 자리까지는 오는 정도 흐름이 나와야 그래도 반등이 좀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단기 역배열인 상태로 그 장기 이평선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수급적으로 내려가도 반등 나와야 지금 자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여기 121선 정도에서는 눈여겨서 봐야 된다. 여기서 조금만 수급이 꼬이면은 매도를 해야 된다는 관점인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차트를 볼 줄 안게끔 능력치를 키우는 거고 적어도 내 옆에 그런 사람 하나 두 개 차례 두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보고서는 좀 요를 좀 정리해드리면 121선 반등 지점에 단기 이평선 정도는 정배열 정도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은 반등 나왔을 때 5만 원에서 5만 5천 원까지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등이 나와도 3만 원 중후반일 거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 파마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뭐 연달아 두 분의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 않은 종목을 좀 가지고 계셨는데요. 꼭 좋은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한 문자만 더 상담을 해볼게요. 3702번님이 주신 예림당입니다. 매수가가 3,540원이고 비중은 10%인데 이거 기다릴 생각은 있어요. 거래가 없어서 거래 정지나 상폐가 되지 않을까 무서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꼭꼭꼭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림당 보니까 3,540원이면 이거 꽤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오래 들고 계셨는데 지루하니까 이제 그러신 것 같고 최근 뭐 관리 종목도 아니고 이제 뭐 상폐를 걱정하거나 뭐 정지를 걱정할 정도의 종목은 아닌데 일단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그 출판업도 출판업과 그 부대업도 하지만은 항공 운수업이 주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뭐 항공 운수가 아시다시피 뭐 박살이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영업 실적도 안 좋아졌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뭐 관리 종목이나 이런 것들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져가보셔도 되지만 지금 내용은 뭐냐면은 이미 심리적으로 졌거든요. 내가 이미 심리적으로 진 종목을 가져가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돼요. 또 그리고 어쨌든 간 조금 시장에 소외된 종목이고 최근에 실적도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고 있는 종목을 끌고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웬만하면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활발한 종목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종목들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림당에 대한 해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종목 교체해서 조금 더 수익 낼 수 있는 활기찬 빠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해드린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아까 드렸던 로스로 시작하는 6글자짜리 고수의 픽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스로 시작하는 종목 뭘까요? 오늘 종목 롯데 손해보험이고요. 네. 매수가 오늘 시초가 1,795원 잡아왔고요. 목표가 2,100원, 손절가 1,700원 잡고 대응하시는 종목 대응하시면 된다. 현재 이제 바닥권 하방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전에 이제 최소한 이제 윗꼬리 정도까지는 뭐 자리가 열렸기 때문에 짧게 잡으셔도 한 2,100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손절가만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아까 저희 종목도 40% 사신 분들 계시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방송문 재미랑 5% 이하 정도 비중으로만 들어가셔야지 네. 여기 뭐 한 종목 나왔다고 승부 보시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 나오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정답은 롯데 손해보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아시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정답 보내주신 문자를 몇 개 좀 확인을 해볼까요? 일단은 첫 번째 문자는 8366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8366번님이 여기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롯데 손해보험입니다. 사랑해요 이데일리라고 하시면서 저희에게 갑자기 고백을 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청자분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의 보험이 될 수 있게, 주식시장의 보험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많은 정보와 도움을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애청을 해주시고 자, 다음 문자 또 볼까요? 다음 문자는 이분의 문자를 보겠습니다. 1171번님,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1171번님, 네, 정답 롯데 손해보험이고요. 진행의 신 호수 아나운서님,
힌트의 신 영재 전문가님, 상담의 신 상현 전문가님, 프로그램 대박 납시다 화이팅!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삼신, 이렇게 삼신 방송이다라는 거. 땀내 방송으로 작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신으로 저희를 승격시켜주셨습니다. 괜찮은가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는 문피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수익 인증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3103번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어려웠던 3월장 그래도 8.64% 수익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닙니까? 아주 선방하셨죠. 이 정도면 네. 정말 선방 많이 하셨고 또 종목들로 이제 수익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들도 인정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조금 이제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들은 있고 구간들도 있고 오히려 이제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좋은 종목도 주실 수 있는 그쵸. 자리거든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면 하지 마시고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8.64% 한 달에 8.64% 수익 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은행에 가도 1, 2%도 안 주는데요. 그죠? 좋은 수익 얻으셔서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문자 또 보겠습니다. 4033번님이 주신 문자입니다. 4033번님이 롯데손해보험 정답 맞춰주셨고요. 벚꽃 구경 갔는데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벌써 떨어졌나요? 남부지방은 좀 떨어졌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직 꽃피는 데가 많지 않은데, 그죠? 요즘 뭐 그걸 추첨해가지고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 그러니까요. 99명 단위로 저희 여의도 살지 않습니까? 맨날 뭐 저희 사무실 근처인데 99명 단위로 뭐 한다가지고 이거는 뭐 100명은 안 되고 99명은 멀쩡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많은 망감이 교차되는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5명 이상 식당 못 들어오니까 지금 정말 생존의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데 요즘 뭐 선거 운동하는 거 보면은 뭐 5명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씁쓸한 느낌도 좀 드는데 여러분들 벚꽃 구경할 때도 건강 조심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좋은 꽃 구경도 하시는데 그 대신 마스크 잘 쓰고 방역 잘 지키시고 거리두기 좀 하시면서 보시면 또 추첨 되시면 좋겠네요. 자, 이런 것까지 저희가 기원을 드려야 되나요? 벚꽃 구경 추첨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자만 볼까요? 3103번님께서 오늘 보험 좀 매수했는데 롯데가 아니라 미래에셋 생명을 아마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생명 매수하셨다. 보험주들을 좀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가 봐요. 뭐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잔잔한 종목도 좀 안전한 종목도 이제 하고 싶은 이제 의사들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에셋 생명도 나쁘지 않은 자리니까 할 수는 이제 그냥 가져보셔도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섯 분 선정해서 고수에픽 일주일 이용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저희가 전화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받아서 선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상은 전문가와 함께 재미있게 또 고수에픽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적중 고수의 관심 정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내일 여러분들의 수익 적중할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